생활 속에 쌓인 스트레스 스트라이크로 한 번에 날려버리자. 도심 레저 스포츠 볼링. 재미, 쾌감, 감동, 온몸으로 볼링의 매력을 느껴보자.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리 들으세요? 전혀 정말 이 소리만 듣고 있어도 그간에 맺혔던 저의 스트레스가 한방에 싹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워볼 볼링입니다. 전요, 가족, 친구, 연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이 볼링이 아닐까라 생각 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볼링의 매너와 기초부터 스트라이크의 비밀까지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50만의 동호인이 볼링을 즐기고 있다. 볼링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신사적인 스포츠로서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신체 각 부위의 근력 증강, 각종 성인병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비만 예방과 여성들의 미용, 성장기 청소년들의 성장 발육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 와, 볼링이 우리 몸에 이렇게까지 좋은지 몰랐는데요. 저도 빨리 배워보고 싶네요. 그럼 우리 배대거 선생님 모시고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요, 선생님과 함께 볼링을 배워볼 텐데, 근데 이 볼링은 아무리 많이 쳐도 운동량이 굉장히 작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볼링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요, 같은 시간 대비 칼로리 소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웰빙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운동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자, 그럼 지금부터요. 볼링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볼링의 묘미는 뭐니뭐니 해도 스트라이크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요, 정말 있는 것 열심히 던져도 스트라이크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스트라이크부터 먼저 치겠다. 아,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그거를 배우기 전에 먼저 경기 방식이나 그리고 레인이나 장비나 그리고 점수 계산법 그리고 꼭 지켜야 될 에티켓 등을 먼저 배우고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경기 방식 좀 알려주세요. 예, 볼링은 27인치 되는 볼링 공을 가지고 60피트 전방에 정삼각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핀 10개를 누가 더 많이 쓰러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한 게임은 10프레임이고요. 각 프레임마다 두 번씩 투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링에 필요한 용구로 볼링공, 볼링화, 그리고 손목 보호대 등이 있어요. 볼링공은 다수의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하우스볼과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투구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진 마이볼로 나누어진다. 하우스볼은 개인의 체중과 볼에 있는 구멍, 즉 지공 상태에 따라 자신에게 적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마이볼은 자신에게 맞는 무게, 표면, 코어 구조를 가진 공을 선택해서 지공한 것으로 레인의 오일 상황과 투구 스타일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 볼링화에는 하우스 신발과 마이 슈즈가 있다. 하우스 신발은 양쪽 신발 바닥의 소재가 동일한 반면 마이 슈즈는 투구하는 손의 반대 발은 미끄러지기 쉽게 되어 있고 투구하는 손의 발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고무나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다. 또한 어프로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패드와 브레이크 패드를 탈부착하는 형태도 있다. 초보자나 손목이나 손가락 근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이 장비는 간단하지만 개인의 신체에 맞는 장구가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볼링은 그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마이볼, 마이슈즈
그리고 리포터처럼 초보자인 분들한테 딱 맞는 손목 보호대가 필요하겠죠. 아, 근데 저 질문 있어요. 아니 볼링장에 가면요, 이 레인마다 점이 막 이렇게 찍혀져 있어서 어지러워요. 아니 도대체 왜 찍혀져 있는 거예요? 아, 그 표시들은요, 볼을 쳐서 핀을 많이 넘어뜨리는데 가이드 역할을 하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을 굴리는 시점에서부터 핀까지의 바닥을 레인이라고 한다. 볼을 투구할 수 있는 공간을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파울 라인까지의 간격이 최소 15피트 이상이다. 투구할 때 처음으로 서는 자리를 스탠딩 스포트라고 하고 개인의 보폭이나 스텝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 레인과 어프로치의 경계를 표시하는 선이 파울 라인이다. 세븐 딜리버리 도트를 보면 투구한 후 착지한 발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된다. 가이드 스퍼트는 에임 스포트까지 볼을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에임 스포트는 레인에 그려진 7개의 삼각형인데 투구할 때 볼의 정확한 진로와 시선의 목표가 된다. 거터는 레인 양옆의 공간으로 투구한 볼이 다른 레인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볼링 핀의 높이는 15인치이며 핀의 무게는 플라스틱 코팅된 것을 포함하여 3파운드 6온스 이상, 3파운드 10온스 이내여야 하며 한 세트의 핀들은 구조, 재료, 표시, 코팅 등이 동일하고 외관상 균일해야 한다. 아, 이 볼과 핀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자신에게 잘 맞는 볼 선택 방법, 그리고 또 어떤 손목 보호대를 사용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볼링 공은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지와 중약지의 거리나 그리고 공을 잡을 수 있는 각도, 그리고 홀 사이즈에 따라서 개인한테 맞게 지공되어져야 돼 하고요. 그리고 손목 보호대는 리포터님처럼 손목이 약하신 분이나 초보자들이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는 보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보니까 느낌이 좀 특이해요. 아니 과연 이걸 차고 볼링을 치면 점수가 잘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확실히 손목은 보호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볼링을 치면 점수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잖아요. 10프레임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한 프레임당 두 번씩 투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친 후에는요, 다음 투구 두 번째까지 점수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스페어 처리를 한 후에는요, 다음 투구 첫 번째까지의 점수를 합해주시면 해서 10프레임을 합산한 점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볼링을 쳐보니까 두 번 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10프레임에서는 세 번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 10프레임에 세 번을 치는 이유는요. 10프레임에도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번의 기회를 마무리를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마지막 한 샷은 보너스 샷입니다. 아. 볼링의 기본 에티켓을 알아보자. 파우더를 레인 위에 뿌릴 경우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어프로치에서는 반드시 볼링 슈즈로 갈아 신는다. 일반 신발은 부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된 자기 볼을 사용해야 하며 옆 레인과 동시에 투구 동작에 들어간 경우 오른쪽이 우선 순위를 갖는다. 파울 라인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 경기에서는 0점 처리가 된다. 볼링에 이러는 다 배운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손목 보호대도 차고 볼링화도 신고 도대체 볼링은 언제 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일단 이 볼링을 치려면 또 볼링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잘 잡는 방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볼링공은요. 중지와 네. 약지 순으로 넣고 엄지를 넣어서 잡습니다. 그리고 그립에는 컨벤셔널 그립과 세미 핑거팁 그립 그리고 핑거팁 그립이 있어요. 오, 아니 그립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 차이점은요. 네. 이 공을 잡는 거리로 나눈 방법과
볼을 어떻게 굴릴 것이냐에 대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립이 있는데요. 컨벤셔널 그립은 중지와 약지 둘 다 제2관절까지 넣어 잡는 방법으로 비교적 그립 사이가 짧다. 볼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그립으로서 특히 노약자, 여성, 어린이나 초보자에게 가장 적합하다. 세미핑거 그립은 중지와 약지의 제1관절과 제2관절 중간까지 넣어서 잡는 방법인데 어느 정도 회전을 구사하는 데 사용되는 그립이다. 하지만 널리 사용되는 그립은 아니다. 핑거팁 그립은 중지와 약지의 제1관절만 넣어서 얇게 잡는 방법이다. 공의 회전을 주기가 쉽고 공에 대한 그립감이 뛰어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립으로서 중급 이상의 볼러나 볼링이 능숙한 사람에게 적당한 그립이다. 오픈 그립은 주로 초보자나 볼을 스트레이트로 구사할 때 사용하는 그립이다. 훅 그립은 새끼손가락을 약지에 붙임으로써 볼의 스피드보다 검지의 기능인 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잡는 보편적인 그립이다. 돈카터 그립은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를 구부리고 약지의 길이를 조절해서 보다 빠른 엄지 타이밍과 많은 양의 약지 로테이션을 이끌어서 백핸드에서의 훅을 증가시킨다. 크로스드 그립은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각각 중지와 약지에 붙인 형태로 훅과 오픈 그립의 특성이 조화된 그립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엄지는 이관절 뿌리 끝까지 넣어서 잡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볼링공을 스윙하는 데 있어서 엄지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 이 그립까지 배워봤는데 다음에 뭘 가르쳐 주실 건가요? 당연히 이제 볼링공을 던지는 방법이 있겠죠. 네. 볼링에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밸런스, 타이밍, 리듬,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세 가지를 완벽히 구사한다면 프로볼러 못지않은 수준이 되겠죠. 다음으로 배워볼게요. 어드레스인데 어드레스는 뭔가요? 예, 어드레스는요. 볼링을 치기 전에 아주 준비 자세이기 때문에 이 준비 자세를 항상 간결하고 일관성 있게 해야지만이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아, 네. 자, 왼발은 보드 선상에 일렬로 정렬해 주시고요. 오른발은 오른발 엉통 부위를 왼발의 뒤꿈치에 살짝 갖다 붙이시고요. 자, 무릎은 모아서 앞으로 10도 정도에서 15도 정도만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상체는 앞으로 10도 정도만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턱 약간 당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팔은 어깨에서 수직으로 떨겨서 직각을 이루고 왼손은 공을 받치는 형태로 취합니다. 이 상태가 어드레스의 전형적인 준비 자세를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는 투구 준비 자세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상하체로 나누어 살펴보자. 왼발 안쪽을 기준으로 어프로치 보드와 일직선으로 정렬하고 오른발은 왼발 내측 홈에 가지런히 정렬한다. 무릎의 각도는 나이나 성별, 그리고 장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골반의 각도는 개인의 스텝 스타일이나 구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허리는 약 10에서 15도 정도 구부린다. 턱을 몸쪽으로 당기면서 시선은 볼링 핀을 바라본다. 볼을 들지 않은 손은 볼의 좌측 부위를 받치도록 해서 오른쪽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하고 볼을 들고 있는 팔은 팔꿈치를 접지점으로 이용한다. 오른쪽 어깨는 볼을 잡은 손과 함께 볼을 던질 라인과 일치시켜서 투구의 정확성을 높인다.
어드레스 자세에서 볼의 위치는 어깨선과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 볼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 또한 팔꿈치는 옆구리에 밀착시킨다. 와, 정말 이 볼링의 기초 기술을 탄탄히 배워왔는데요. 아니, 공 한번 굴리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립은요, 구력에 따라서 좀 이렇게 틀리게 잡나요? 그렇죠. 그립은요,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과 그리고 구력, 그리고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레스는 볼링을 치는 최종적인 준비 자세이기 때문에 항상 간결하고 일관성 있어야지만이 좋은 스코어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제 기초가 정말로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레인 위에서 스윙과 스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아 씨. 네. 스텝부터 배우고 치셔야죠. 아니, 뭐 또 스텝도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스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요. 네. 4보 스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오. 4보 스텝이 왜 유리하냐면요. 네. 여성분이나 초보자들이 아주 적은 힘으로도 볼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스텝이거든요. 아, 진작 좀 알려주셨어야죠. 저 지금 굉장히 민망하거든요. 빨리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4스텝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자, 이민아 씨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네. 자, 어드레스 자세에 발 준비해주시고요. 자,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요. 자, 손은 뒷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해주시고요. 자, 오른발 첫 번째 발을 3분의 1만 앞으로 내디뎌보세요. 자, 이때 무릎은 구부려져 있어야 되고요. 체중은 오른쪽 앞발에 다 실려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발은 3분의 2 정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이때도 무릎은 구부려져 있어야 되고요. 체중은 앞발에 실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발은 한 족장 정도 멀리 나가겠습니다. 아, 근데 보폭이 좀 더 이렇게 넓어지네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자, 슬라이딩 한번 길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민아 씨. 네. 보폭이 점점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왜 그런 거예요? 자, 볼링을 던지기 위해서 스피드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체의 탄력을 얻기 위해서 한 방법입니다. 첫 스텝은 3분의 1 정도 앞으로 나가고 무릎을 구부리고 체중은 오른쪽 앞발에 둔다. 두 번째 스텝은 3분의 2 정도 앞으로 나간다. 세 번째 스텝은 한 걸음 정도 앞으로 나간다. 이때 상체는 10에서 15도 정도 숙인다. 어떻게 자세 좀 나오나요? 아, 좋은데요. 자, 이제 다음 단계인 스윙을 배워볼까요? 아, 이제 스윙을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스윙의 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스윙은요, 어깨를 축으로 하는 진자 운동입니다. 어깨를 축으로 하는 진자 운동을 이용해서 어깨를 축으로 해서 하는 운동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 이 스윙에도 또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스윙의 종류는 플랫 스윙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펜질럼 스윙과 현대 볼링에서 많이 사용하는 루프 스윙이 있습니다. 네, 일반 볼러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스윙은 플랫 스윙입니다. 오, 그럼 이 스윙을 해봐야 되는데 스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 처음에 어드레스 자세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고 이 상태에서 볼을 앞으로 미는 동작을, 보내는 동작을 푸시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볼의 무게를 이용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동작을 다운 스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의 무게를 이용해서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는 이 동작을 백스윙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거우니까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겠죠. 자, 이때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오는 이 동작을 포워드 스윙. 그리고 이 지점에서 볼을 놓습니다. 볼을 놓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팔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이 동작을 팔로우 드로라고 합니다. 어드레스 자세에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팔을 전방으로 쭉 내밀듯이 뻗는다. 이때 왼손은 볼을 받쳐준다. 다운 스윙은 볼의 무게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린다. 다운 스윙할 때 다리를 스치듯 볼이 이동되어야 하며
다음 동작에서 일관된 전후 이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다운 스윙으로 운동량을 얻은 볼을 그대로 뒤로 걷어올리는 것이 백스윙이다. 백스윙의 위치는 어깨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진자 운동이 기점의 위치보다 높아지면 반원을 그리면서 이루어지는 궤도를 이탈하는 것처럼 백스윙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어깨선과 일치하는 것이다. 포워드 스윙은 볼에 힘을 싣는 단계이다. 백스윙의 정점에서 내려온 볼이 앞으로 향하려는 전진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곳이며 진자 운동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이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스윙 동작 중 가장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동작이다. 스윙의 축인 어깨에서 수직으로 왼발 복숭아뼈 정도 위치에서 먼저 엄지가 빠지는데 약 80% 정도 빠져나왔을 때 중지와 약지로 볼의 원심력을 이용하여 타겟 방향으로 리프팅한다. 팔로우 두루는 볼이 스워드 스윙을 거쳐 이미 손을 떠난 뒤 취하는 자세인데 릴리즈와 깊은 관계가 있다. 볼을 놓은 뒤의 동작인 팔로우 두루를 정확하게 취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릴리즈가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만 던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원리가 숨어져 있네요. 그렇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드레스에서 자, 잘하셨는데요. 네. 자, 일반 볼러들이 가장 미스하는 부분이 처음에 어드레스 준비 자세에서 팔꿈치가 겨드랑이에서 떨어지는 게 가장 미스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 자, 이 부분은 항상 어깨를 축으로 하는 진자 운동이기 때문에 항상 일관성 있게 투구를 하기 위해서는 겨드랑이가 붙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 앞에 뒤로 갈 때나 앞으로 올 때나 아. 이걸 항상 유념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내 팔꿈치를 최대한 몸이랑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주란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또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다른 주의할 점은 가장 많이 그 실수하시는 부분이 공이 백스윙이 뒤로 갔을 때 떨어질 때에 볼의 무게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리지 않고 네. 자기의 힘으로 어깨로 당긴다든지 아. 아니면 팔꿈치로 당긴다지 하는 이런 미스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원심력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아. 아. 자, 이제 스윙과 스텝을 우리가 따로 배워봤죠? 네. 그러면 이제 스윙과 스텝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좋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첫 번째 스텝이 나가면서 푸시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음에 볼의 무게를 이용해서 두 번째 스텝이 앞으로 나오면서 그대로 볼이 다운 스윙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공은 자연스럽게 백스윙의 위치로 나갑니다. 세 번째 스텝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딩 나올 때 슬라이딩을 하십시오. 슬라이딩 나올 때 포워드 스윙과 볼을 놓는 릴리즈 그리고 팔로우 드로우 동작까지 이것이 스윙과 스텝의 완결편입니다. 어드레스에서 편안한 상태를 느꼈다면 오른발의 체중을 느끼면서 가볍게 앞으로 내딛는다. 이때 보폭은 자신의 보폭의 3분의 1 정도가 적당하다. 첫 스텝을 짧게 밟는 이유는 첫 스텝과 동시에 스윙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폭이 너무 크면 스윙을 정확한 스쿼드의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머리 부분에서 볼을 어드레스한 경우 볼을 푸쉬할 방향은 비스트만 아래쪽이다. 볼의 무게를 감안해서 의도적으로 볼을 앞쪽으로 내미는 것이 아니라 볼의 무게에 따라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푸쉬하면 비스트니의 아래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어드레스에서 볼의 위치가 높은 볼러는 당연히 푸쉬의 방향이 다운 형태이며 낮은 볼러는 푸쉬의 방향이 업의 형태가 된다. 푸쉬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스텝과의 타이밍, 리듬의 관계이다. 왼손은 마지막 순간까지 오른손을 보조해서 볼을 지탱해야 한다. 즉, 왼손의 역할은 정확한 푸시 포인트까지 오른손을 보조해서 볼을 운반하는 것이다. 볼의 무게를 왼손이 60-70% 유지해주면 볼을 잡은 손의 팔과 어깨는 그만큼 이완되어서 다운스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오른팔과 오른발을 동시에 움직인다. 첫 스텝과 동시에 볼을 앞으로 건네주듯이 내밀어준다. 첫 스텝과 동시에 무게의 중심은 움직이는 스텝의 앞부분에 실어준다. 첫 스텝은 될 수 있으면 짧고 간결하여야 한다. 두 번째 스텝은 자신의 보폭의 3분의 2 정도가 적당하다. 체중은 앞발에 실려있게 한다. 앞으로 내민 볼을 아래로 다운스윙한다. 이때 스윙은 몸에 가장 가깝게 이루어져야 한다. 허벅지에 공이 부딪히지 않도록 무릎을 적절한 각도로 움직여준다. 푸시가 끝나는 순간 볼 자체의 무게에 의해서 볼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팔은 자연스럽게 볼에 끌려서 내려온다. 이 상태가 다운스윙이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볼을 스윙 궤도에 올려놓고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볼의 무게로 인해 볼을 든 어깨가 흔들리거나 아래로 처져서는 안 된다. 이때 볼이 자신의 신체 측면으로 처음 지나가게 된다. 이제 오른발을 이동한다. 스텝의 무게 중심은 움직이는 발의 앞부분에 오게 되므로 제3스텝에서 몸은 더욱 탄력을 받고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된다. 스텝의 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함보로 한다. 스윙은 진자 운동이 가속되어 제3스텝에서는 백스윙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때 어깨는 스쿼트와 평행하게 일치되어 있어야 한다. 백스윙으로 만들어진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의 최고 정점에 달하는 시점이다. 볼은 원심력으로 인해서 스윙 궤도를 벗어나려 하지만 볼의 무게와 중력으로 인해서 잠시 스윙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게 된다. 스텝은 세 번째 발에 무게가 실려 있어야 한다. 보폭은 약간 짧아야 하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에 파워를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직전의 스텝을 파워 스텝이라고 한다. 이때 볼의 무게 중심은 전진 방향에 있다. 스윙은 몸에 가까이 붙이며 스포트와 일직선이 되게 하고 시선은 끝까지 타겟을 직시한다. 네 번째 스텝의 길이는 몸의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 스텝인 네 번째 스텝은 걸음이 아닌 슬라이딩이기 때문이다. 왼발에 체중을 가볍게 실어 슬라이딩한다.
슬라이딩이 끝난 왼발 끝은 전방을 향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오른 손목은 고정하고 팔은 타겟 방향으로 뻗는 직선 수직 스윙을 한다. 스윙 궤도의 높이는 왼발 복숭아뼈 높이가 이상적이다. 시선은 끝까지 타겟을 직시한다. 릴리즈는 볼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적 동작을 말한다. 볼링의 동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스텝과 스윙 모두가 효과적인 릴리즈를 위한 수단이 된다. 볼링 동작의 최종적인 목표는 효율적인 릴리즈에 있는 것이다. 릴리즈에 따라서 구질, 타겟, 라인 설정 등이 달라지게 된다. 릴리즈 동작에서 손가락은 엄지, 그리고 중지, 약지 순으로 빠져나온다. 이때 볼의 회전력을 주기 위해 볼을 놓는 순간에 중지와 약지로 마치 구멍을 걸어 올리듯이 빼낸다. 릴리즈의 자세는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고 무릎을 충분히 낮게 해주어야 하고 양 어깨는 타겟 라인과 수직을 이루며 볼을 던진 오른팔은 그대로 뻗어 팔로우 드루로 이어진다. 효율적인 릴리즈가 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마지막 슬라이딩이 끝나는 순간의 타이밍에 손에서 볼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 어깨선과 수직을 이루는 지점에서 릴리즈가 시작되어 파울라인 30에서 40cm 전방에 볼이 떨어지는 것이 이상이며 높이는 정강이에서 시작해 복사뼈 위치에서 투구한다. 엄지가 12시 방향에서 릴리즈되면 직구가 되고 10시에서 11시 방향에서 릴리즈되면 훅볼이 되며 9시 방향에서 릴리즈되면 커브볼이 된다. 턴앤 리프트는 손을 먼저 몸 안쪽으로 돌린 후에 리프팅을 하는 기술이다. 리프트 앤 턴은 손을 돌리지 않고 리프팅을 먼저 한 후에 손을 돌리는 기술이다. 엔드 오브 엔드는 손의 방향을 회전하지 않고 릴리즈 시에 손목 방향을 유지하여 투구하는 기술이다. 로테이션은 손을 몸 안쪽에서 투구 라인으로 이동하면서 볼을 회전시키는 기술이다. 아니, 제 나름대로는 스윙과 스텝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은 왜 저렇게 굴러가요? 아, 지금 공이 저렇게 멀리 날아간 것은요. 네. 릴리즈 동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릴리즈는요. 네. 볼이 손에서 떠나는 동작이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자, 공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떨어지면서요. 이 복숭아뼈의 위치를 지날 때 볼이 엄지에서부터 중략지 방향으로 떨어져야지만이 파울라인 앞에 30에서 40cm 이내에 볼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아, 이것이 올바른 릴리즈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멀리 던지면 또 핀이 많이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복숭아뼈 밑에다가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치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자, 공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복숭아뼈 쪽에 왔을 때 공을 떨어뜨려줍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이런 식입니다. 팔로우 드루는 어프로치에서 릴리즈까지의 연속 동작의 마무리 단계이다. 팔로우 드로우의 자세가 좋다는 것은 이전의 동작들인 스탠스, 스텝, 릴리즈 모두가 잘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릴리즈 한 팔은 어깨의 투구 라인 쪽으로 자연스럽게 올린다. 왼팔은 균형을 잡기 위해 자연스럽게 어깨보다 아래로 향하게 한다. 오른쪽 어깨와 팔, 그리고 손은 투구 라인과 일치하게 한다.
무릎에 체중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완충 역할을 위해 무릎을 굽혀주어야 한다. 시선은 스포트를 끝까지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스텝을 동시에 할 때요. 우리 초보자들이 또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암만 해도 볼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타이밍, 밸런스, 리듬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몸에 균형을 유지해주는 손이 이 왼손입니다. 왼손의 역할이거든요. 네. 왼손이 하늘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주 밑으로 처질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어깨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왼손이 가지런히 어깨 옆으로 이동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스텝에서는 리듬감 있게 스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딱딱하게. 너무 천천히 걷거나 아니면 또 너무 빨리 가서는 우리가 목표한 지점을 정확히 던질 수 없다는 것이죠. 초보자는 볼을 들지 않은 채로 손과 발을 맞추어 섀도우 볼링을 반복해서 연습한다. 투구할 때 초보자는 자신의 오른쪽 어깨선이 2번 스포트와 일직선이 되게 한다. 볼이 2번 스포트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다. 핀을 몇 개 쓰러뜨렸는가 보다 볼이 2번 스포트를 지나갔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네, 이 볼링의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스트라이크의 통쾌한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 기초적인 걸 많이 배웠으니까 스트라이크 한번 쳐보고 싶어요.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스트라이크를 잘 칠 수 있는 뭐 요령이나 방법이 따로 있나요, 선생님? 예, 스트라이크의 형태는 수백 가지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요령이나 방법보다는 스트라이크 코스가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코스에는 1, 3번 스트라이크 코스하고 1, 2번 브루클린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1, 2번 브루클린 코스보다는 1, 3번 스트라이크 코스가 훨씬 더 스트라이크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스트라이크는 척구의 모든 핀을 쓰러뜨리는 것을 말한다. 연속해서 스트라이크가 나오면 더블 스트라이크가 되어 고득점으로 연결된다. 스트라이크 코스를 잘 잡기 위해서는 레인의 구조와 특성을 알아야 한다. 레인은 폭이 같은 여러 장의 나무 쪽을 붙여 만든 것이다. 레인 위에 그려진 스포트를 나무 쪽수로 세워보자. 2번 스포트는 오른쪽 겉으로부터 세워서 열 번째 쪽에 보드에 있다. 즉, 2번 스포트는 보드 10쪽에 있는 것이다. 퍼스널 넘버 1호는 볼링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고유의 숫자를 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손 위치부터 왼발 엄지발가락까지의 간격을 퍼스널 넘버라고 한다. 평균 남자는 7, 8보드 정도이고 여자는 6보드 내외이다. 여기에 볼의 스피드, 회전수 차이, 레인의 오일 양 및 패턴의 차이를 고려하여 퍼스널 넘버를 정한다. 정확한 스타트 위치를 잡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퍼스널 넘버이다. 스트라이크 코스인 2번 스포트까지의 간격이 보드 10쪽이고 여기에 자신의 어깨 너비인 퍼스널 넘버의 보드 수를 더하면 스탠스의 가로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세로 위치는 어프로치 스타트 포지션이다. 파울 라인을 뒤로 하고 서서 자신의 스텝을 취해서 착지까지 끝난 지점이 시작점이 된다. 가로 스타트 포지션은 자신의 퍼스널 넘버에 어프로치에서부터 4보 딜리버리해서 마지막 스텝인 슬라이딩까지 할 때 파울 라인을 넘어서지 않고 볼을 릴리즈 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스트라이크는 볼이 1, 3, 5, 9 핀을 치고 핀들이 쓰러지면서 또 다른 핀을 치면서 생기는 도미노 현상이다.
볼링의 스트라이크 코스는 1번과 3번 핀 사이, 즉 17.5보드가 퍼펙트 스트라이크 포깃이다. 이제 스트라이크 코스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정상적인 스트라이크 코스는 A 위치에 볼이 오는 것이다. 이의 경우는 스트라이크 코스에서 6보드 벗어난 것이다. 이것을 스트라이크 코스로 조정하려면 출발 위치인 스탠스에서는 4보드 이동해야 한다. 이것이 스트라이크 원리인 312 이론이다. 레인 구조상 상대 비율이 핀이 있는 쪽이 3, 스탠스 쪽이 2가 된다. 조정할 간격이 핀 쪽에서 6보드이므로 스탠스에서는 4보드가 된다. 비율 3대 2에서 3에 6이 오면 2는 4가 되는 것이다. 스트라이크 이론을 적용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볼을 항상 2번 스포트로 보낼 수 있는 볼 컨트롤이다. 던질 때마다 볼의 코스가 달라진다면 이론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저는 스트라이크를 배워봤는데요. 빼번 스트라이크만 치면 정말 좋겠지만 저에게 늘 남는핀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볼링에 한 프레임에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죠? 네. 자, 첫 번째 던져서 스트라이크가 나오지 않으면 남은 핀을 처리하는 것을 스페어 처리라고 하거든요. 자, 이 스페어 처리를 잘 해야지만 안정된 점수와 그리고 고른 스코어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페어의 가장 기본은 바로 키핀을 공략하는 데 있다. 키핀을 기준으로 자신의 스페어 스탠스를 이동한다. 넘어져서 없지만 키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스페어의 기본은 대각선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스트레이트 구질은 핀의 정면을, 스페어의 기본은 대각선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훅볼은 핀의 우측을 조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아주 큰 스플릿은 처리할 수 있는 핀만을 확실하게 마무리한다. 핀의 대열 형태로 1, 5번 핀은 센터존, 2, 4, 7, 8번은 레프트존, 3, 6, 9, 10번은 라이트존이라고 한다. 먼저 레프트존의 경우이다. 레프트존의 2번 또는 8번 핀 스페어를 처리하려면 스트라이크 포지션으로부터 우측으로 보드 3쪽을 이동해서 2번 스포트를 지나가게 한다. 스페어 핀과 스탠스 관계는 2대 1의 비율이다. 4번 핀은 중심에서 왼쪽으로 보드 12쪽에 있다. 스탠스를 오른쪽으로 보드 6쪽 이동한다. 볼의 코스는 항상 에임 스포트 2번을 지나가야 한다. 7번 핀은 중심에서 왼쪽으로 보드 18쪽에 있다. 스탠스를 오른쪽으로 보드 9쪽 이동한다. 스페어 핀이 2번일 때 스탠스를 보드 3쪽. 4번일 때 스탠스는 보드 6쪽.
7번 일대 보드 9쪽만큼 스탠스를 이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369 이론이다. 스페어 처리는 이 원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경우에 응용해 나갈 수 있다. 네, 볼링을 잘 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볼이 곱게 가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신기하게 볼이 막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그것을 볼 구질이라고 하는데요. 볼 구질에는 약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곧게 가는 스트레이트 볼, 그리고 볼이 휘는 훅볼과 커브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업볼이 있습니다. 이 각 구질마다의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릴리즈 시에 손가락을 어떻게 빼어내느냐 하는 차이이다. 그러니까 엄지가 빠져나간 후에 손목의 각도와 총 약대 위치에 따라서 구질이 정해지는 것이다. 이 네 가지 구질은 레인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모두 판이하게 다르다. 그건 볼에 실려있는 레인이 레인의 후반부에 오면서 점점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레인의 전반부엔 오일이 칠해져서 미끄러지던 볼이 레인의 후반부에선 마찰력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볼에 릴리즈 시에 실었던 회전이 되살아난다. 지금부터 구질을 하나하나씩 배워볼 텐데요. 선생님, 어떤 구질부터 알려주실 건가요? 예, 가장 보편적인 스트레이트 구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레이트 구질은 스페어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구질이거든요. 하지만 스트라이크를 치는데 많이 사용되는 구질은 아닙니다. 스트레이트 볼은 엄지 방향을 12시로, 중지 약지의 방향은 6시로 하여 릴리즈 할 때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 곧장 올리면 된다. 컨트롤하기 쉽고 스윙이 단순해서 체력 소모가 적으며 스페어 처리에 유용하다. 훅볼은 엄지 방향이 11시, 중지 약지는 5시 방향에서 턴을 해주면서 동시에 들어올리는 기분으로 리프팅한다. 리프팅과 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커브볼은 릴리즈할 때 엄지가 9시 방향으로 많이 내려와 있으며 중약지는 3시 방향으로 턴을 해준다. 커브볼은 파괴력은 있지만 컨트롤하기가 힘들어 많은 연습 없이는 구사하기가 어려우며 손목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백업볼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백업볼은 뭔가요? 예, 백업볼은요. 지금 여태껏 배웠던 스트레이트나 훅이나 커브볼처럼 공의 회전 방향이 좌측으로 향하는 볼이 아니고요. 오른손이 던졌는데 볼의 회전 방향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구질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가 공을 던지면 좌측으로 휘는 게 통상적인데 이 공은 백업볼은 우측으로 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백업볼은 엄지손가락은 1시나 2시 방향이 되며 주로 손목에 힘이 약한 여성이나 너무 무거운 볼을 사용한 경우에 생긴다. 볼러의 투구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회전수에 따라 분류된다. 스트로커는 가장 적은 회전수를 나타내지만 반면에 가장 빠른 볼 스피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스트로커의 회전수는 10에서 12회 미만이고 입사각은 7보드 이내이다. 투위너는 스피드와 회전을 5:5 비율로 투구하는 스타일이다. 회전수는 12에서 15회, 입사각은 10보드 이내이다. 크랭커는 가장 많은 회전수를 나타내지만 가장 늦은 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다. 스피드보다는 회전을 극대화한 투구 스타일이다. 회전수는 15회 이상이며 입사각은 10보드 이상이다. 와, 이제 볼링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스트라이크의 통쾌한 맛도 느껴보고 볼링의 고수가 된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배운 것은요. 초보 입문 과정부터 일반 동호인까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 및 이론입니다. 네, 제가 오늘 보니까요. 이 볼링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운동 소모량도 많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누구나 멋진 볼러가 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스포츠 7330!